참 예뻐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밖에 비가 오네요. 나 아까 나갈 때만 해도 비가 안 왔었는데, 아이, 머리가 좀 눌렸네. 일하는 중이에요? 아이, 제가 약속했잖아요. 부위에.
그래, 이게 비가 금방 이제 막 그칠 비는 아니었어. 추천곡이요. 제가 최근에 많이 추천해드린 게 있는데, 빨래에 나오는 안녕이라는 노래. 그 노래 요즘 출근할 때마다 맨날 들어요. 여기 비 와요, 예. 서울은 비 오는 것 같아요. 저녁은 이제 이거 끝나고 또뭐 먹어야죠, 또. 비가 많이 오네. 영화 뭐 봤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날 좀 피곤해서 그냥 잤습니다. 영화 추천은 많이 받았는데, 미안해요. 또,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자주 인사를 드리네, 이 직원분들하고. 빗소리 들리죠? 왜 20분 본척 했냐고요? 좀, 티키타카를 좀 맞추기 위해서, 네. 본 척을 했습니다.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나 원래 밖에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밖에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20분 봤다고 이제, 티키타카를 위해서, 티키타카를 위해서 약간 본 척을 했습니다. 사실 안 봤습니다, 영화를. 비 오는 거 근데 여러분 뭐 소리 조금 좀 거슬리시거나 아니면은 제 말소리가 잘안 들린다 싶으시면은 제가 여기 문을 닫을게요. 여기 문이 지금 하나 열려 있거든요. 네. 밖에서 했으면은 바로 큰일 났지 이제. 이거 가뜩이나 이거 내 옷도 아닌데 이거 스타일팅 거란 말이에요. 문 닫아줘요? 좋아요? 잘 들려? 빗소리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뭐 제가 조금 더 목소리를 키워도 되고요. 날씨가 왜 이래 이거? 인성 ASMR. 또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또 이게 주제는 하나에 한정되면 안 돼요. 주제가 하나에 한정되면은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문 닫아줘요? 또뭘 읽어볼까? 입덕 2주차에게 해줄 말. 입덕 2주차. 베이비 오브 베이비신데 아주 재밌고 볼게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을 거고, 그리고 인성법을 구독하세요. 구독을 안 하셨으면은. 영국 유학설 풀어달라고요? 학교에 한국 학생이 딱한명 있었어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딱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영국은 그리고 운동을 잘하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축구 잘하는 애들이 인기가 많았고, 이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그게 뭐였더라? 아무튼 뭐, 크리켓이라는 스포츠가 있어요. 크리켓이라는 스포츠가 있는데, 그런 거 잘하면 인기가 많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학교 입학하기 일주일 전에 그 친구랑 먼저 친해지고, 그 친구 부모님하고도 인사드리고, 많이 도와달라. 저랑 엄마 둘이서만 갔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학교에 적응을 좀 빨리 했죠. 근데 처음에는 그 영국에도 이제 조별 수업이 있어요. 조별 수업이 있는데, 처음에 진짜 앉았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기본적인 회화만 알고 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치로 약간 그때도 약간 눈치로 약간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눈치로 yes, okay, yeah, I think so too 막 이렇게 공감하는 척 했었는데 처음에 한 2, 3개월 동안은 솔직히 3, 40%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수업도 그랬고. 근데 제가 이제 급격하게 늘고, 그리고 이제 수학을 거기서 이제 좀 잘하게 되면서, 그림도 제가 그때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하고 이제 급격히 친해지면서, 저희 집에서 홈파티도 하고,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썰이 갑자기 길어졌네. 미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또 캐리커처 같은 걸잘 그려가지고,
애들 막 캐리커처 그려서 막 보여주고 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햄버거 같은 거 막 가끔 한국 음식 비슷한 거 막 싸가면은 막 김 궁금해했다 애들이. 김 먹어보고 싶다고 막 그랬다. 재밌어요? 제가 좀 썰을 잘 풀긴 하죠. 네, 눈치로 생활했죠.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죠. 왜냐면은 이 거의 이제 동양권에서 온 학생도 없고 좀 무섭기도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또 그때 이제 나이가 이제 또 10살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그렇게 지냈는지 모르겠네. 그 친구들이랑 그 MSN이라고 한메일 쓰는 메신저가 있는데 그걸로 한국 와서도 중학교 때까지는 연락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연락을 끊겼는데 가끔 인스타에 가끔 올라오긴 하거든요, 친구들. 근데 막 예. 친구들이 사실 잘 못 알아봤어요. 너무 옛날이라 연락은 계속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선가 보면은 나를 기억하냐고 물어봐야지. 네. 유학을 가게 된 이유는 영어 공부를 하려고 무작정 결심을 해서 부모님이 물어보셨어요. 유학 가면 진짜 빨리 늘 것 같은데 괜찮겠냐. 제가 그냥 가겠다 했어요. 그때도 패기가 있었어요. 초등학생인데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죠. 옛날 친구들 그립긴 하죠. 싸이월드 근데 제 아이디가 아직 안 떠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So cutie boy, thank you. 불호령 무대 계획 있냐고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알지 않을까 친구들도? 제가 이제 테리킴이었으니까 테리라고 하면은 뭐 누군가 기억하겠지? 싸이월드 시간 나면은 빨리 보고 싶네. 야, 이거 비가 많이 온다. 영국 런던에서 살았어요. 런던 약간 외곽 발음이 안 되지? 런던 외곽 지역에 되게 문 닫아줘요? 닫을까요? 투데이수 싸이월드 투데이수 뭐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데이에 집착을 했었는데 투데이가 10을 못 넘기더라고요. 네. 많으면 한 15. 알겠어. 그럼 여기를 좀 닫을게요. 여기가 좀 시끄러우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우. 아, 닫으니까 낫네. 아이고야. 투데이가 10에서 15였던 것 같은데. 너무 낮은 건가, 이거? 자, 팬미팅 스포 근데 아까 하긴 했는데 이제 멤버들의 뭐 무대도 있고요. 아주 귀여운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살 때 그거 기억난다. 아, 이거 말해도 되나? 5살 애기 인성 썰이 재밌다기보단 약간 좀 으이구 이놈아 하면서 등짝 맞을 만한 썰이 하나 있는데 그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있잖아요. 자석이 되게 어머님께서 그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약간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막 과일 자석 뭐 약간 세계의 유명한 그런 명소들 있잖아요. 막 에펠탑이라든지 뭐 그런 자석들을 많이 붙여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기 때 꽤 높은 층에 살았었는데 하루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석을 다 떼서 밖에다 제가 던진 거예요.
엄마한테 그때 이제 옷걸이로 이제 혼났죠. 이제 회초리 맞을 짓을 했죠. 제가 이제 자석을 다 버린 거예요. 밖에다 던진 거야. 내가 왜 던졌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한테 그날 이제 죽도록 혼났던 등짝 맞을 짓 했죠. 그때 그걸 왜 던졌지? 내가 왜 버렸을까? 그걸 그 비싼 것도 많았는데 혼날만 했다.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반항을 하기에는 좀, 나 근데 되게 얌전했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 되게 순했다 그랬는데. 순했다고 하기에는 사고를 좀 쳤는가? 맞을 짓 했네. 맞을 짓 한 건 인정합니다, 제가. 예. 어이구. 왜 이래, 날씨가 이거. 본인이 귀여운 거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미운 다섯 살. 인성이, I adore you. 고니치와, 봉수. 맞아, 좀 순한 친구들이 가끔 보면 이렇게 사고 치고 그래. 울 첫째, 둘째가 인성 삼촌 멋있대요. 안녕. 인성 삼촌이야. 배고프죠? 밥 먹어야죠, 끝나고. 또 뭘 읽어볼까? 지금도 뭐, 그쵸?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순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나 여러분들의 의견 좀 들어보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이제 뭐, 오래 본 사람들도 있고,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느낌이 저는 순한 사람인 것 같은지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순한 스타일. 순두부 같다고요? 순두부? 몸이 순두부 같다는 건가? 나 되게 순한데 고집쟁이야. 아, 고집 솔직히 나 약간 있어. 그건 인정. 고집은 있어요.
좀 턱걸이로 붙었는데 그것도 턱걸이로 붙었을걸요. 제가 그 주차하는 거 있는데 T자 주차를 더럽게 못해가지고 주차하고 실제로 운전 연수도 3일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마트도 이제 올라가 보고 나름 도로도 타보고 했는데 3일 후에 바로 리셋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운전에. 그래도 딴게 어디야. 근데 왜 떨어진지 알겠더라. 진짜 알것 같아요? T자가 제일 유용한데, 주차가 제일 어렵더라고.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냥 걸어 다닐래. 나는 그냥 택시 탈래요. 나 그냥 나의 돈을 투자해서 택시를 탈래. 난 운전 관심 없어요. 지금 운전 뭐다 까먹었지. 내일 도로주행 시험 친다고? 아이고, 꼭 합격하시길 한 번에. 주차는 그러더라. 주차는 몇년 해도 어려운 게 주차라고 그래서. 이상한 게 우리 집 쪽이 외가 쪽, 친가 쪽다 운전을 엄청 잘하고 운동도 잘하시는데. 내가 운동을 또 그렇게 못하진 않지. 근데 나는 왜 그럴까? 우리 아빠도 운전을 엄청 잘하는데. 아빠는 면허 언제 땄지? 이따 한번 톡방에 물어봐야겠다. 주말에 이제 주말에 공연하고 또뭐 이것저것 또 해야죠, 또. 이게 참 유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예. 나는 물론 이제 좋은 유전자를 많이 물려받았지만 그런 이유, 운동 그런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조금 별론 것 같아요. 또뭘 읽어볼까? 21학점 많이 힘들까? 21학점은 많이 힘들 거예요. 네. 20을 넘어가는 순간 그거는 불가능해요. 네. 15에서 18학점 많으면, 18학점도 많아요. 네. 15학점 추천드립니다. 버블 애교 영상 끝나고 보내줘야죠. 23학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제 동기 중에 23학점을 패기 있게 초반에 9시 수업에다가 금요일 수업에다가 공강도 없고 자기는 토요일, 일요일만 쉬면 된다. 23학점인가 25학점을 신청한 친구가 있었어요. 최고, 그게 최다로 꽉꽉 채워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 이거 할수 있겠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6시 반에 일어났는데 못하겠냐. 못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못하더라고요. 학점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 친구가. 네.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할수 있을 거를 최대한으로 계산해서 하세요. 네. 못해요, 그렇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부전공 때문에 27학점을 들으셨다고? 야, 이거 27학점을 어떻게 들어요? 근데 15학점 들으면 그치, 5학년 다녀야 되긴 하는데, 난 그래도 공강 있어야겠더라고. 못하지, 그렇게. 20학점도 힘들어. 대학교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아기 인성썰 몇개 풀었으니까 대학교 썰로 넘어가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계절학기도 나몇번 들었었지. 계절학기 너무 듣기 싫었어요. 예. 이제 와서 말하지만 방학 때 수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 계절학기 6학점 들었거든요. 6학점도 힘들더라고.
웃겼던 썰이요? 한번 이제 발표하는데 전공 수업 발표를 제가 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야. 내가 발표 PPT를 다른 걸 읽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수업 발표 PPT 할 걸 읽어야 되는데, 왜냐면 얼러온 전공은 이제 내용들이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도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표인데 심지어 그 수업이 전공 수업 중에서도 가장 큰 강의실에서 하는, 그 사람도 학생분들도 엄청 많고 선배님들도 계시고 고학번 선배님들도 계시고 해서, 근데 웬걸 미친 거야. PPT 잘못 읽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조도 한 3조인가 2조인가 그랬을 텐데, 내 2조 이제 나와서 발표하세요 그래서 나갔는데, 와,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PPT를 봤는데 내가 읽었던 게 아니야. 미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팀원들은 4명 이제 앉아서 여기 앞에서 나를 보고 있고, 근데 이틀 동안 이제 발표는 이제 준비를 하니까, 와, 이거 내가 역사상 최고의 빌런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 조별과제 테러범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 조별과제를 망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집중하자. 여기서 무조건 아는 척을 해야 된다. 일단 온갖 내 아는 지식들을 동원해서 다 아는 척을 하면서, 그때도 약간 말 약간 이어붙이게 하는 걸 잘했거든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서든 약간 미사역으로 덧붙여서 그럴싸하게 발표를 마치고, 학점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결론적으로. 아, 근데 그런 기억이 있었어. 네. 어떻게 해서든 아는 척을 막 하면서 발표를 했지. 수박 겉핥기식의 발표를 했죠. 네. 진짜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나 그때 아직도 기억나. 그때 그 PPT를 처음 봤을 때 속된 말로 진짜 이건 망했다. 아, 어떻게 해서든 했죠. 네. 순발력으로 어떻게든 했죠. 네. 그런 적 있다고. 이과 수업은 들은 적은 없고요. 교양 수업 내가 못 들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수강 신청 이제 1학년 처음에는 올클하고 그 뒤로는 쭉 망했습니다. 예. 졸업했으니 됐지, 맞아. 졸업만 하면 돼요. 예. 언론 김인성 바보 아직도 있다고요? 그거 누가 쓴 거야 대체? 적절한 BGM이었습니다. 마침 또 천둥 소리가. 총학생회 사실 학생회 들어오라고 제안을 받았었는데, 학생회가 좀 많이 힘들다 그래서, 예, 안 갔습니다. 좀 빨라져가지고 조별과제 썰 더 풀어달라고요? 그거 말고는 또 뭐 있었나? 아, 조별과제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조별원 3명이서 우리 그 구내식당 가서 홍보를 하자, 구내식당 가서 팻말을 들고, 그게 양치를 권장하는 그런 내용의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미친 것 같았어.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사진이 아직도 있는데, 양치를 내가 하면서 구내식당 돌아다녔어요. 양치하세요 뭐 이러면서 슬로건 뭐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설문조사 해주세요 이러고 왜 그랬지 그때 진짜로. 그 수업이 이제 설문조사를 받아야 되는 수업이라서 그 구내식당에 그 사람 많은 데 가서 양치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시간 나시면 설문조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랬던. 날 왜 그랬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럽네. 조원들이 그런 나를 받아준 것도 신기하네. 예. 실화냐라고 하시는데 실화입니다. 예. 양치를 하면서 구내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 진짜. 아, 학식 맞아, 식당
설문조사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들 생각보다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해줬어요. 동기들 만나면 동기들한테 일단 받고 그랬죠. 한 번에 이제 제가 아 그것도 있다.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교 수업 끝낼 텐데 한때 이제 제가 5대5 그때 당시 5대5 가르마에 갑자기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영화인가 드라마를 보고 5대5 가르마에 너무 빠져서 학교에 됐다 이거 5대5 가르마 하고 가면 나 이제 그때 당시 학교에서 옷자리 입는 사람들을 찍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대학교 관련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도 많고 그런 페이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찍어주시는 분한테 이거 됐다 나 이거 하고 가면 찍힌다 해서 집에서 혼자서 고데기로 해서 5대5를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를 만들고 그때 머리가 뭐 같았냐면은 에그타르트 같았어요. 그러니까 에그타르트 머리를 하고 하얀 셔츠에 가죽 자켓 입고 약간 스키니진 입고 컨버스 신고 이 클러치백 메고 학교 딱 갔죠. 지하철역 내렸을 때부터 미쳤다 이거 올라가는 길에 무조건 사진 찍힌다 했는데 그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어 왜 나 야 이거 이거 좀 최신 유행하는 나 이거 최근에 보고 감명 받아서 하고 왔다 했는데 야 너 너무 이상해 왜 그래 이래서 무슨 일 있어 이래서 왜 왜 나 오늘 좀 괜찮지 않냐 이러니까 사진 찍어줄게 이러고 사진 찍어서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5대5는 한 적이 없습니다. 5대5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아 내가 굉장히 패셔니스트라고 생각했는데 난 지금도 내가 왜 학교에 그리고 페도라 그래 페도라를 한참 쓰고 학교에 제가 마법사 패션을 하고 갔거든요. 호그와트 신입생 마냥 근데 제 최악의 패션 말씀드릴게요. 구두 일단 로퍼 이따만한 거 갈색 로퍼 그리고 양말 연두색 양말 심지어 그리고 반바지 연한색에다가 셔츠 입고 그 위에 코트 입고 페도라 쓰고 학교 아 양말 줄무늬 양말이었다 학교를 갔어요. 내가 뭘 보고 영감을 받았지? 어떤 인스타 패션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해외 잡지를 보고 그대로 학교를 갔는데 와 너 진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지 알겠더라. 그러니까 보면서 쟤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옷을 입고 학교를 온 거지? 라고 그 옷 입고 심지어 수업도 들었어요. 페도라 쓰고 페도라 안 벗었어 심지어. 그게 멋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정확히 해외 잡지를 보고 똑같이 따라한 건데 네, 그 모델분의 느낌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아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또 네, 호그와트 그랬었어요. 신입생 2학년 때인가 그럴걸? 2, 3학년 될걸? 아, 너무 여러분 패시진 마시고 그때 당시 나는 그냥 그게 멋있다 생각해서 비둘기 꺼냈으면 신박했다고요? 아 비둘기를 들고 갔어야 되네 내가 비둘기를 여기 넣어서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러고 아 뒷자리에 사람 있었죠. 나 심지어 좀 앞자리에 앉았었어. 그 반바지에 구두를 신는 게 내가 그때 당시 굉장히 꽂혀가지고 한참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고 막 카라티 입고 다니고 그때부터 심사를 준비했었네. 네. 결론적으로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패션 사진 찍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옷 잘 입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야. 근데 그래도 뭐 나름 동기들이 날 보고 재밌어 했을 거야. 지팡이도 들자고요? 너무하시네요 진짜로. 린 브라운 큰 그림이었네. 아, 제 패션 팬다고요? 예. 뭐, 팰만 합니다. 아.
요즘 왜 새로운 시도 안 하냐고 패션으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그런 감이 아예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감이라도 시도해볼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없어져서 나름 힙합에 빠졌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고 그렇긴 하네요. 네. 다음 컴백에 페더라 한번 쓰자고요. 왜 그러세요 진짜로. 아유, 파란 티 맨날 입는다고? 아니 나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맨날 입는 거 입어요. 공연할 때는 그리고 마이크를 차야 돼서 셔츠를 입는 게 편해요. 그래서 맨날 셔츠 입고 가고. 아, 패션에서도 고집이 있었네. 요번에 페도라 써보자고요? 안 돼. 요즘 페도라 많이 안 쓰시잖아요. 아, 또 뭘 읽어볼까. 프리스타일 랩을 제가 생각보다 옛날에 많이 했더라고요. 뭐 이 분위기에서 랩을 하긴 조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유행은 돌고 돌긴 하는데 페도라도 돌까? 옷장 구경 지금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요즘 날도 덥고 공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아마 옷장이 좀 엉망일 거예요. 네. 옷장이 좀 상태가 안 좋을 겁니다. 아, 조금 더 놀다가 이제 가볼까? 아, 두 명의 우주는 이제 곧 가을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방 청소 자주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못해가지고 방에 쇼핑백으로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은 화장품도 사오고 엄마가 가끔 뭐 주시고 뭐 받아오고 했는데 아 정리해야지, 아 내일 정리해야지, 아 뭐 다음에 정리해야지 하다가 쇼핑백이 쌓여가지고 지금 아 방 청소 한번 해야 되는데 말 잘했다. 방 청소 한번 해야 돼. 팹니다를 왜 했냐고? 그게 내가 왜 했지? 넘기고 신문 불살이요? 아 그건 또 기억나는 게 많긴 한데 고등학교 썰은 또 다음번에 제가 더 풀겠습니다. 그 신문 불살 또 뭐가 있지? 신문 이름이 화동신문이었는데 경기고등학교가 옛날에 화동 언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문부끼리 PC방 간 기억밖에 없네요. PC방 갔다가 노래방 간 기억밖에 없네. 왜 이렇게 노래방을 많이 갔지 그때? 그때 당시 이제 신문부에서 제가 이제 포맨 선배님들의 모태를 신입생 그 환영회 때 선배님들도 오시고 했을 때 그리고 중국 그 선배님들 막 전화해서 막 진짜 높으신 선배님들 막 중국집에서 막 밥 사주시고 그랬었는데 노래방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 근데? 신문분들?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 PC방도 엄청 많이 갔는데 가서 맨날 4대4 스타하고 막 왜 이렇게 많이 간 거야 PC방? 그때는 또 PC방 또 재밌지 또.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말만 신문부지 뭐 그냥 신문물부네요. 예, 네. 신문물을 스타 주종족? 오! 저 테란이요. 테란 저 불꽃 테란입니다. 서든어택 미쳤죠 제 실력. 스타 당시에 학교마다 스타 잘하는 학생이 꼭 한 명씩 있었는데 제 친구 사촌 형이 진짜 잘했거든요.
그 형이 이제 거의 프로게이머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아,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명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한 50판을 했는데, 딱한판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 친구가. 일명 스타도 이제 스파링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걸 하는데. 요즘에는 게임 잘안 합니다. 아무튼 이제 좀 누가 올라오시나 또? 곧 가보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올라오죠? 가게 들어가지 이거는 안 했다고. 안녕하세요 어이 형. 뭐해? 아 아, 브이라이브 내가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손님들이 많으시네요. 저희 회사 작곡가님께서 오셨네요. 일단은 뭐 오늘은 또 이렇게 소통을 해봤는데 즐거웠고요. 오버로드 게임기 너무 아휴 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일단 재밌었고 이제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이라서 저녁 안 드신 분들 많이 드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저도 이제 또 연습할 게또 남아서 저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고 애교 영상은 꼭 제가 올려드릴게요. 꼭또 금방 올게요. 안녕. 안녕, 안녕.